우리가 콜백 펑션을 프라미스로 써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었잖아요. 프라미스는 사실상 콜백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 프라미스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 async await입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여기 기존에 프라미스 쓰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그냥 리졸브까지 제거를 해버림 지워버리고 그리고 가로다 하나 지우고 얘도 지워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sync 그리고 밑에다가 await await 뭔가 값을 하나 넣어줄까요? let 해서 gcell equal await 그 다음에 return gcell 이렇게 넣으면 보기 깔끔하죠. async await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동일해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거 resolve까지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프라미스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하나 지우고 얘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어디였나요? 지금 지운 게 위에다 그냥 async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let average equal await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return return average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밑에 있는 거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async await 대신에 promise 대신에 async await로서 바꿔준 거예요. 문법적으로만 바꿔준 거지 내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리게 되면 효과는 똑같이 845 똑같이 나오죠. 그죠? 만약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et 지서를 get average에 소출을 하는 게 바꿔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느냐니까 요걸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ID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죠? then average가 되겠고 이렇게 이게 먹히더라도록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get gcell 익스플로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get gcell get gcell 하고 이건 id가 여기 id잖아요? id가 받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return 되는 게 gcell이니까 let gcell equal get id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revenue 가져와서 gcell hello의 id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돌려볼까요? 노드 error가 떠요. error 내용을 보니까 id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id를 넣어주겠습니다. id 1번을 넣어주겠죠. 1번을 넣어주죠. 클리어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또 error가 뜹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뜻나요? ID가 undefined 돼 있다. 그죠? 돼 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 ID를 넣어주고 있는데 얘를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못 읽었나요? 정확하게 레버니 필드에서 44, 76 44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 라인에서 지금 ID를 못 읽겠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게 원래 동기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동기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고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이 수행되어야 되는데 얘가 수행 완료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요 녀석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요거죠. 이게 async await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future예요. 그러니까 callback 함수가 동일하죠. 요게 완료되기 전에 다음 문장이 바로 진행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id 값을 여기서 return 받기도 return 짓을 되기도 전에 여기에 수행되니까 모르겠다고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await를 넣어주면 await 넣어주고 다시 한번 클리어한 다음에 하면 결과가 845 나왔죠. 그러니까 await callback이라고 하는 것은 callback이나 뭐 promise나 혹은 이 지금 async await나 요 녀석들은 다 그냥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얘가 실행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순서 코드들의 시간적인 순서들을
조정해주는 것이 콜백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 타이밍이에요. 어떤 코드가 언제 실행 엑시큐션 될지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기본적으로 어싱크와 어웨이트 역할입니다. 그죠? 여기다 어싱크 어웨이트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 올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완성이 되고 와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뺐습니다. 뺀 상태에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맞춰보세요. 엔터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똑같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제 동기식이 된 거예요. 이것도 싱크로너스고 여기 있는 이 라인들도 싱크로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큐와 스택, 그죠? 그 부분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메모리, 힙, 큐, 스택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요 코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큐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딱딱딱. 그죠? 스택이 다 들어간 거죠. 큐가 아니라.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싱크 웨이트를 두게 되면 얘는 어디 들어가게 되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만 스택이, 얘는 지금 큐로 들어간 게 스택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죠? 얘는 큐에 들어가고 바로 큐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다 수행되고 난 뒤에,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호출되는 거죠. 컨솔로그를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컨솔로그 해서 로그 1번 되고 여기도 로그 2번, 그죠? 실로그 3번 그리고 4번.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1, 2, 3, 4 중에서. 물론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겠습니다만은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좀 곤란하긴 곤란하네. 한번 보죠. 컨솔로그는 되는지. 자, 1, 3, 2, 4의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된 순서가 얘가 먼저 되고 1, 그죠? 다음에 3 됐고 이게 동기식이니까 2, 그죠? 얘가 비동기니까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도 없이 1, 3, 4, 2가 되었습니다. 1, 그죠? 다음에 얘가 호출하면서 3, 그리고 얘가 진행되고 4, 그리고 이 문장이 수행되고 2가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다 await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wait. 그러면은 또 한번 맞춰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똑같이 1, 3, 4, 2입니다. 그죠? 스택과 큐. 이전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스택과 큐에 대한 설명 드린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기계적으로 어싱크 웨이트 프라미스를 쓰는 것보다는 이 내부에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써야지 나중에 우리가 고급 프로그래밍, 고급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단순 용역밖에 안 됩니다.